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리서치하면 레몬, 레몬하면 리서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 오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AI 얘기를 해야죠. 가장 핫한 게 AI고, 네. AI가 반도체까지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반도체가 진짜 바닥인가? 그랬는데 이제 막 모멘텀을 주면서 반도체까지 좋아지는데, 반도체 얘기 또뭐 AI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그러니까 실적은 엄청 안 좋았는데 주가는 돌아서는데 네. 바닥 찍은 겁니까? 반도체를 보면서 요즘에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의견도 보니까 약간 반반 정도로 나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라. 네. 이거 어차피, 업황 사이클의 저점 때 들어온 거는 사야 된다. 하지만 또 반박하는 의견은 재고를 봐라. 재고를 보고 저게 빠지기 시작하는 게 확인이 돼야 살 수 있는데, 빠지는 거 보려면 지금 1분기일지, 2분기일지, 아니면 또 상황 봐서 3분기일지, 그걸 누가 아느냐? 그러면 여전히 올해는 이 불황의 터널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거 빼고는 아직은 업황상으로는 모르겠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도 단기간에 좀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랐고, 모르는 척 이제 답변을 안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예, 삼성, 예, 예. 삼성전자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삼성전자는 이제 또 감산인 듯, 감산 아닌 듯, 이렇게 네. 하면서, 뭐 실제로는 뭐 감산에 돌입한 걸로 본다면서요. 그러면, 네. 작년에 실적 엄청 안 좋았고요. 그렇죠. 올해 실적도 엄청 안 좋을 걸 보이는데, 또 하반기 되면 생각보다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주가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통 저희가 삼성전자 볼 때 보면은 예전에 와, 이렇게 실적 잘 나오고 무슨 뭐 몇십조 보는 회사가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때가 벌써 작년 2021년도였죠. 21년도 하반기 3분기 때. 네.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너무 해피한데 주가는 왜 못 가고 슬슬 빠지지? 고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10만 전자 간다고 그래가지고 샀잖아요, 우린 주식을. 그거는 네. 약간 더 먼저 일이었었죠. 그렇죠? 네. 동학개미 운동 나오면서, 이야, 이 우리 대한민국 증시 재평가 받아야 돼. 그렇죠. 어떤 유동성 효과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거 빼고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랬었죠. 근데도 왜 못 가지? 이런 상황들. 반대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러는데도 주가 사상 최대 실적일 땐 못 갑니다. 근데 적자 걱정하고 있고, 이번에도 반도체 DS 사업 부문 보게 되면은 거의 뭐, 90몇 프로 다 날라갔고, 그러면 이번 1분기 쪽에서는 적자 고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주가는 반대로 바닥을 잡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시클리컬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도 가장 세밀한 경기를 타는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쪽의 투자 아이디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통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철강, 화학, 또 여러 가지 경기를 타는 업종들의 대표적인 흐름은 안 좋을 때 사야죠. 네. 네, 안 좋을 때 사는데 그것도 이제 보통 보면은 사는 과정들이 나올 때 보면 이제 주가도 바닥이긴 바닥인데 바닥에 탈피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재용 부회장님도 모르십니다. 제드래곤 형님도 모르시고 어떤 유능한 애널리스트도 모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빨라질 수 있겠다. 게다가 또, 뭐, 챗GPT를 통한 AI 뭐 혁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고용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기업들의 실적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까지는 아직 막상 이제 현실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1분기에 극적으로 좋아지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분기 실적 보고 진짜 나쁘네? 아니면 뭐 생각보다는 괜찮네? 2분기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실적을 한 두개 분기 정도는 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건 좀 기대로 올라온 거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이제 우리로서는 수출주고 경기주인데. 네. 근데, 경기는 언제 좋아질지 뭐 생각보다 나빠지지 않지만 네. 이슈들이 나오는 게 지금 몇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DDR5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자율주행 지금 나온 ADI, 네. ADI란다. AI. 네. 네. ADI.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거죠? 네, 네. AI. 예. 이런 것들이 좀 훈풍이 불고 있는데 네. 그 영향은 얼마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산업이죠.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본격화되는 네.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기는 반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개별 기업단 아니면 개별적인 산업의 가속화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네. 여기다 반도체 들어가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야 이건. 깔고 가죠. 깔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은 칩입니다. 칩이란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쪽이겠죠.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영역들이 다 다르고 쓰임새도 다 다른 이런 칩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첫째는 효율화죠. 그러니까 이 칩들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 거고 한 개 들어갈 게 이제 그 부분별로 또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고. 네. 하나씩이 말고 성능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메모리 반도체는 그게 발달하니까 더 많이 고용량 저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가는 길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가시화될 때마다 메모리 반도체의 레벨업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 단계겠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가는 방향성은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제가 코로나19 들어왔다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는 과정 쪽에서 한 번에 이제 금리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올리다 보니까 그때 나오는 어떤 파고가 한번 나오는 거죠. 어떤 경기 사이클들이 그 과정 쪽에서 그러면 경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렸는데 이 여파로 얼만큼 어떤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거 모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근데 저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희는 리서치, 레몬 리서치 그렇죠. 회사다 보니까 네. 지표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찍었겠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OECD 경기선행지수고요. 두 번째가 미국, 중국의 제조업 지표겠죠.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 전 단계죠, 지금. OECD 경기선행지수도 지금 OECD 토탈로 보게 되면 아직 하향 중입니다. 근데 그나마 하향을 약간 멈추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리오프닝 되게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터날 거야. 라고 하는 변화가 시작이냐 아니냐가 지금 요, 한 1분기 쪽에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지표인데, 의외로 지금 나오는 제조업 지표가 저희가 보통 보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표 보게 되면 봉쇄다 보니까 쭉 빠졌죠. 쭉 빠졌는데 이제 막 회복하려고 하는데,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막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자신있게 50대를 확 넘어가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따라서 네. 중국 정부도 신경을 쓰고 끌어올린다라고 하지만 50대시잖아요, 지금. 아직은 많이 나이가 있습니다. 네. 네. 항상 그런 기준이 PMI 등이 50이 기준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50에서 좀 출렁출렁 확 뒤로 치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미국은 네. 아직 저점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지난 코로나19 때 나왔던 데가 한 45대.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지금 아직 하향 중이거든요. 그럼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아, 미국도 어느 정도 좀 체력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표, 실물 지표들이 나와서 아, 이제 경기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으로 갈 수 있겠다는 게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빠른 위험 자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를 대표하는 경기 민감 섹터의 최고봉, 반도체도 터나겠죠. 그게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구나. 알죠. 근데 항상 외국인들이 자금 집행할 때는 턴하는 거 보고 이러고 보다가, 오! 삼성전자 뭐 상한가 들어갈 듯이 막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펼쳐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 이때부터 사기 시작해. 하지만 쭉 계속 사다가 재고가 이제 꺼지는 거 보게 되면 그때 더 많이 사겠죠. 네. 시그널이 왔다. 그런 과정들의 하나가 지금 나오는 초입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은 바닥을 지나가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주가가 제대로 슈팅하는 구간인지는 아직 좀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기대감과 함께 많이 떨어지는 거에 좀 올라온 수준이니까. 네. 그러면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네. 다만 이제 소부장단에서는요. 그러니까 네. 삼성도 그렇고 투자를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하지만 네. 삼성도 일정 부분 사실 투자를 안 하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소부장 중에서도 뭐 소재 쪽 이런 또는 이제 EUV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뭘 사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건 이제 김민수 대표님 알려주신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급히 달려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사이클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 외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3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죠. 네. KPX 컷 투자 거의 뭐 확 줄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일 시장 점유율 끝이다 보니까 조절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그 다음 2위 SK하이닉스도 50%대 컷합니다. 네. 근데 신기하게도 삼성전자는 컷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투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작년에 비슷한 금액 네. 거의 유사하게 작년에 50조, 올해 뭐 49조, 8조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은 솔직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돌아가는 뉘앙스 보게 되면 회사는 되게 약간 좀 뭐 비상경영체제 쪽으로는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알던 저희 뭐 업황 사이클이 저점일 때 나왔던 어떤 다급함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이 정도 뭐 다 알고 있었어. 어차피 업황 불황 들어오게 되면 뭐 몇 차례 거쳤던 거와 똑같아. 하지만 이런 때에서 기회를 잡자라고 하면서 끈을 놓지 않는 섹터들, 투자를 계속하는 섹터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를 같이 찍는다고 하더라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더 미세화돼서 네. 이거를 끌어가겠다는 입장이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제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먼저 쫓아가는 TSMC가 여기 있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를 그걸 쫓아가겠다고 하는 입장들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거기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잘 보시게 되면 파운드리는 괜찮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적자였고 파운드리 쪽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면서 네. 영업이 2조 대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쪽에서는 오히려 성과를 내다 보니까 나머지는 메모리는 진짜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은 지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성과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다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파운드리가 네. 삼성전자는 키울 것이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제 그 미세화 경쟁이지 않습니까? EUV랑 후공정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제 대사를 다 하시면은 저는 여기 왜 왔네. 네.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네. 네, EUV랑 후공정이고. 깨뜨려 끝이잖아요. 그때 박사님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종목을 몰라요. 깨뜨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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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예, 그리고, EUV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쪽일 거고, 네.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비는 다 ASML 거 들어왔었죠. 네. 네. 그러면 장비 아예 비싼 거 들어왔어. 하지만 들어오고도 그 안에 들어가는 포토마스크도 있고 펠리클도 있고 그런 네. 소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국산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국산화해서 거의 양산단계까지 들어가고 거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 그걸 끌어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또 수혜를 받는 측면으로 보겠죠. 후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공정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냥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검사 장비 쪽에 나오는 흐름을 TSMC를 따라가려면 당연히 그쪽을 집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효율화시키고 너네들 이렇게 쭉 와서 이거 너희 하고 그러면은 훨씬 더 분업화가 돼서 어떤 내가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보는데 후공정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그러니까 좀 후행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가 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딱 터졌을 때 그 네.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보다 SK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보다 후행해서 더 셀 겁니다. 더 세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살 건 아니죠. 좀 이렇게 보셨다가 네. 그때 동향 보고 좀 뒤늦게 독참해도 될 섹터입니다. 이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지만 지금 EUV 쪽은 먼저 이제 신고가 나오고 막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킴입니다. 이거는 얘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꾸준하게 지금 그 저점 확인하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과거에 뭐 아, 내가 저거 10,000원대, 8,000원대 사, 이거 잊으십시오. 네. 지금 잊어야죠. 과거, 네. 과거 가격을 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노스볼트로 들어가는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주주들과 소통하는 측면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근데 뭐 비밀이 쌓여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하게 EUV 쪽에서 성과 나는 대표적인 회사고. 네. 또 하나가. 잠깐만요.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네. 쉽진 않다. 이게 선별해야 되고요. 그 반도체 가운데
이제 투자를 할 쪽은 EUV와 후공정 네. 그중에서 이제 EUV 쪽 소재 쪽에 말씀 기업들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진세미캠을 봐야 되는 거고 동진세미캠은 다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이제